왕이 될 것이다. 왕의 여인이 되고 싶지 않은 것이냐? 나만 믿거라. 뭐라? 태자만 맡기에서 누구를 품어? 네가 왜 이곳에 있는 것이냐? 송구합니다, 마마. 이런... 그만두지 못하겠어! 태자 마마, 이 아이가 진정 누구인지 모르시옵니까? 부인, 이곳은 왕족끼리의 혼연으로 왕실의 권위를 이어가고 있는 신라지 않소. 한데! 자매끼리 태자인 내 아내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이오? 자매끼리 같은 서방을 모시고 살라는 말씀이시옵니까? 둘이 아비가 다른 자매라 그리 미워하는 것이오? 태자 마마! 오도 부인의 여동생이었던 오도는 사실 모친이 사통에 낳은 딸이었다. 이미 나와의 하룻밤을 보낸 오도를 곧 후궁으로 책봉할 것이니 부인도 그리 알고 있으시오. 네가 왜 후궁이 돼선 안 되는지는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안 된다. 너만은 절대 안 돼! 나란히 태자의 여인이 된 보도 부인과 오도. 한 남자를 사이에 둔 이들 자매의 잔혹한 운명이 지금 시작된다. 태자 마마. 아니. 위하랑 왔는가? 그러시다. 옥체가 상하시옵니다. 예로부터 냉찜질만큼 사내한테 좋은 것은 없다 하지 않았는가? 코풀이라도 걸리시면 어쩌시러 가십니까? 위아랑은 건장하고 힘이 넘치니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아니지, 이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지 않은가? 오도야, 기다리거라. 태자 마마, 저는 진정 괜찮사옵니다. 내 오늘 오도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참 많았는데 오늘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구나. 어서 발을 내거라. 그러다 곧불이 더 심해지시기라도 하면 어찌합니까? 어허, 산의 대장부 원정을 어찌 보는 게냐? 이렇게라도 해야 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그러느니라. 자, 자우서. 태자 마마도 참. 임을 한 것이냐? 회임을 한 것이냐 물었다. 마마, 그 아이는 절대 나아선 아니 될 것이다.
언니는 아직도 제가 그리 미우십니까? 누구든 하루빨리 태자마마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 네가 누구의 대를 이어? 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뱃속의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이 궁을 떠나거라. 오도의 회임으로 인해 자매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마는데. 오셨습니까, 태자비마마? 한밤중 은밀히 궁중 약방을 찾은 보도 부인. 예? 뭐라? 복중의 아이를 없애는 당약이라 하였느냐? 예, 태자마마. 아무래도 오도마마께서 회임을 하신 듯하옵니다. 내가 두 눈 똑똑히 뜨거울 거네! 감히! 어서 먹거라. 왜 이러십니까, 마마? 이러지 마십시오. 먹거라. 먹거라. 태자마마,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놀랍게도 보도 부인이 아닌 오도를 향한 원종의 분노. 태자마마,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오도를 그토록 아끼던 원종이 돌변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 걸까? 얼마나 되었느냐? 지난 검진 땐 택기가 없었으니 달포 정도 된 듯하옵니다. 원종은 대체 왜 오도의 회임 소식에 전혀 반색하지 않는 걸까? 나는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 달포가 넘도록 너와 꿍하지 않았다. 헌데 회임이라니! 뭔가 사고가 있는 듯하옵니다, 태자마마. 뱃속의 아이는 분명 태자마마의 아이옵니다. 대놓거라! 이건 어찌 못하겠느냐! 주국장으로 끌려온 이는 다름 아닌 위화랑과 오도의 궁녀였는데. 위화랑댁에서 머물고 오신다고 누가 찾거든.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하라 하셨습니다. 오도가 위아랑을 따로 만난 적이 자주 있었더냐? 예. 예. 오도와 위아랑은 사실 사통하는 사이였던 것. 날 농락한 네놈들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태자마마! 고정하지 없어서 태자마마! 안 됩니다, 태자마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부인! 모두 언니 제 불찰이옵니다. 제 얼굴을 봐서라도 이 아이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갑작스럽게 돌변한 보도 부인. 이들 자매에겐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제정신이 아닐 테지. 제정신이 아니야. 당장 나가지 못하겠는가? 오도와 위화랑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던 보도 부인. 대체 무슨 생각으로 태자마마 앞에 나타난 것이냐? 위화랑, 네가 연모하는 자는 위화랑이지 않느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언니의 것을 빼앗을 기회가 왔는데 어찌 태자마마의 끈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에야 태자마마께서 너에게 빠져 죽고 못 산다지만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으냐? 허울뿐인 아내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모른다. 제가 언니와 같이 독수공방 신세가 될 거라 그리 생각하시는 겁니까? 두고 보십시오. 신라의 왕비는 언니가 아닌 내가 될 겁니다.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태자비께서 마마를 데리고 떠나라 하시어 장단 좀 맞춰드렸습니다. 이제야 언니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것 같아 좀 사는 맛이 나는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궁을 떠나겠습니까? 오도와 위아랑을 지금 당장 궁에서 쫓아내도록 하거라! 비록 아비는 다르지만 난 네가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한 어미의 배에서 태어나 사통으로 태어난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이 비참한 심정을 언니가 알긴 해! 미안하구나. 내가 미안해. 끝까지 위선이지. 두고 봐. 내 언젠가 기필코 나한테 갖고 갈 테니까 전부 다!